진짜 다시 봐도 여기 너무 예쁘다, 진짜. 여자들의 워너비 공간. 아, 완전 워너비죠. 어머니, 좋지. 쟤도 빈티지예요. 쟤도 해외에 가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. 저 따라해봐야겠는데. 오, 이거 괜찮네. 시즌에서 저렇게 자켓을 바지에 넣어서 자켓을 바지에 넣는다고? 네. 거기서 그렇게 한번 몰아쳤어요, 저게. 누구한테 몰아친 거예요? 전 세계적으로요. 진짜 너무 많아. 우리나라에서 몰아친 거예요. 저런 걸 입는 거죠, 그래서. 뭐 하나 더 입어요? 예. 아, 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? 아니, 이게 컨셉이니까, 그. 요즘 또 저게 유행이야, 또. 겹쳐 입기가. 느낌이 네. 오늘 플라이드 입고. 여기에 옛날에 이런 나 이런 모자 하나씩 있으셨지 않았어요? 이게 뭐야? 옛날 거 원래 이런 김준수 같은데 안 돼 지금 바로 드라마에 투입되시면 될 것 같아. 덥지만 엄청 다 되게 핫한 아이템인데 근데 그쵸? 아 진짜? 느낌 있긴 한데요. 그죠. 괜찮은데? 네. 저렇게 자켓 안에 넣어서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. 타다리가 왜 나와? 저기가 엄청 층고가 높아요. 아, 저 보세요. 대박이다. 제가 꺼내드릴게요. 네, 그러니까. 예. 저거 진짜 근데 좋다. 대박이다. 약간 매장처럼? 예, 네, 열리고 이제 닫히고. 아, 근데 저기는 그게 좋겠다. 긴 옷을 걸 수가 있겠다. 네네네. 저 정도로 길어요? 어, 난 다 끌리잖아. 맞아, 그러니까 다 접혀가지고. 다 밑에가 이렇게 접혀있어, 코트가. 한다리미도도 안 되고. 다 밑에가 이렇게 접혀있어, 코트가. 한다리미도도 안 되고. 운동 못하는 분들도 있어. 위에, 위에를 뚫어야 되나? 전혀 공감이 안 되네. 네, 나도요. 바지가 바닥에 다 안 움직여.